있었습니다. 아, 큰 사고네요. 네. 주영훈 씨도 방송 하시면서 뭐 일어났던 방송 사고 있습니까? 지금 그 음악은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거기 제가 MC를 볼 때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을 이거 천으로 만들어놨어요. 거기가 빠지게 돼 있는데 PD가 몇 번을 당부했거든요. 여기 잘못하다 빠지니까 조심하라고. 근데 뭐 아, 막 팬들이 환호성 치고 하니까 이제 순간 저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죠.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. 근데 멋지게 소개하고 앵콜 성청해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나가는데 이제 그때 방송을 보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걸어가다 퍽 없어졌어요. 가다가 그냥 쏙 없어졌어요. 그 사람들 춤을 춰야 되잖아요. 네. 어. 빠진 상태로 다리는 아픈데 이걸 못 풀,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, 계속. 춤출 때까지. 아. 그 노래 끝날 때까지 거의 굽히고 있었어요. 아. 실제로. 아. 생방이라서. 그 음악방송 이제 앵콜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던 이런 조명탑 몇백 키로잖아요. 예. 이게 쓰러진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막 와! 대피를 하는데 그 와중에 시원 씨 이런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혼자 팔을 걷더니 이렇게 버티면서 형! 나가! 이러는 거예요. 형! 나가!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몇백 킬로니까 이 사람이 뭐를 지탱을 못하잖아요. 처음에 받쳤는데 몸이 오, 형 나가! 형 나가! 형 나가! 이러다가 안 되겠다! 헤이! 이러다가 아, 이때 기억 있었어 정말로. 아, 이야, 최초 멋지네요. 안녕하세요. 이 친구 말이죠. 예. 오랄 때마다 꺼내보고 싶.